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인상 요구의 내막은 이미 살펴봤죠? 안 보신 분들은 복습해 주시고요. 여기 등장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냐? 삼성의 경영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오늘 쇼티 시작합니다. 얼마 전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죠? 이재용에게 고개 숙인 부총리의 모습도 놀랍지만 이 자리에 삼성의 경영진이 총출동한 점도 이례적입니다. 윤부근 부회장, 고동진 모바일 부문장, 김기남 반도체 부문장, 김현석 소비자가전부문 사장 등 연매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회사의 총괄이 자리했죠. 더 놀라운 건 이 자리에 매출 3천억 원의 소규모 제약회사,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회사의 사장이 동석했다는 겁니다. 바로 고한승 삼성바이오 에피스 사장. 도대체 이 사장은 여기 왜 끼었을까? 그 의구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해줬습니다. 정부의 복제약값을 올려달라는 민원을 넣은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삼성 부회장이 부총리를 만나는데 그룹 내에서도 아주 작은 회사의 민원을, 그것도 정부가 매우 곤란할 수 있는 사안을 제기한 겁니다. 만남 이후 삼성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삼성바이오 에피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요? 바로 삼성 편법 승계에 나오는 회사죠. 분식회계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체로도 복잡한 이야기니까 쇼티 분식회계 편을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삼성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이니 당연히 경제부총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필 이런 시기에 면담 자리에 의혹 대상인 회사의 사장이 참석하고, 또 하필 이재용은 그 회사를 잘 봐달라고 요청하고, 부총리는 그 모든 걸 알고서도 넘어갔다? 이쯤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복제약값을 올려달라는 건 기본이고 분식회계 좀 잘 봐달라는 이벤트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왜냐? 사실 분식회계 조사가 원칙대로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삼성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돕겠다고 했으니 분식회계 조사가 원칙대로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날의 만남과 삼성의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이면에는 이런 사정도 있는 겁니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삼성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쇼티는 여기까지입니다.